요즘 유튜브에서 아주 뜨거운 카메라죠. 파나소닉의 S5 마크 2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 사진을 찍을 적에는 항상 캐논만 사용해 오다가 영상용 첫 바디는 소니의 알파6500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크롭 바디에 8비트 영상만 가능한 바디죠. 그러다가 파나소닉에서 S1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저도 S1으로 갈아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S1을 처음 구매한 다음에 푸티지를 열어보고 난 후에 그때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화질과 처음 경험한 10비트 영상, 그리고 강력한 손떨방은 저를 감동시키게 충분했죠. 그래서 S1을 가지고 상업 영상도 많이 찍었고요. 유튜브, 브이로그도 많이 찍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찍으면서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오토포커스였습니다. 이게 잘 잡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놓치고 그 있어요. 그 파나소닉의 특유의 그 뻥 AF. 분명히 화면 LCD에서는 사람 눈을 이렇게 인식했다고 트래킹하는 것처럼 표시는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포커스를 못 잡고 있어요. 이게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짐벌 촬영할 때 제 촬영 테이크가 너무 많아지고 1인 촬영 시스템에서는 불가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디는 너무 좋지만 영상 너무 예쁘게 잘 나오지만 결국 다시 캐논으로 갈아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파나소닉이 드디어 기존의 AF 시스템과 더불어 위상차 AF를 도입했다는 소식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직접 렌탈을 했고요. 며칠간 사용해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스펙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기존의 S5와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센서는 35mm 풀프레임 CMOS 센서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유효 화소 또한 동일한 2420만 화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고화소가 많아서 적게 보이지만 영상과 사진을 찍기에는 이미 충분한 고화소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프로세서는 비너스 엔진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네요. SD 카드 슬롯은요, 동일하게 두 개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전 S5와 다르게 두 개 슬롯 다 UHS-II 방식이 지원된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녹화 형식에서는 좀 더 고해상도로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녹화 가능 최대 해상도는 H.265 코덱을 이용해서 6K, 24P까지 420, 10비트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 4K 60P까지만 가능했었는데 더 좋아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후에 나오는 이제 X버전에서는요, 외부 저장 장치를 통해서 6K 해상도 애플 프로레스 HQ 녹화까지 지원을 한다는데 아직 출시를 안 했으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이로그 촬영 시 14스톱 이상의 다이내믹 레인지 수치나 듀얼 ISO 탑재, 그리고 손떨방 기능 같은 거는 기존에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좋아지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무게는 740g으로 스펙상 30g 정도가 더 무거워졌고요. 전체적인 그립감은 캐논보다는 소니 FX3, FX30을 잡는 것과 같은 거의 비슷한 그립감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뭐 그러실 수 있겠지만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인 AF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죠. 기존 콘트라스트 AF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위상차 AF를 추가를 했습니다. 위상차 AF가 뭔지는 이제 거의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아무튼간에 기존 콘트라스트 AF와 비교해서 무지하게 좋아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쓸만해졌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유튜버들의 AF 테스트도 제가 다 봤는데 AF가 필요한 상황이 꼭 모델 얼굴만 잡는 그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연 미친 듯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아이들과 동물들도 잘 잡는지, 그리고 상업 영상 찍을 때는 사물 같은 것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물도 잘 잡는지, 트래킹도 잘 해내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AF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기 전에 먼저 영상 촬영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네, 아기들과 동물들을 편집 없이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어지러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상은 브이로그 감마 4K 422 10비트 30프레임으로 촬영된 영상 원본입니다. AF 설정에서 민감도와 속도는 최고로 올려놓은 상태고요. AF 우선 인식은 사람 플러스 동물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속도로 AF를 잡아내는 게 보입니다. 일부러 줌도 풀었다 당겼다 하면서 테스트도 해보고 있습니다.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사람에서 강아지로 빠르게 움직여도 준수한 속도로 잡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일상 브이로그나 반려동물 유튜브 같은 영상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느껴집니다. 다만 가끔씩 AF가 멍청해지는 순간이 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피사체가 뒤돌거나 사람이나 강아지 외에 이제 다른 피사체가 너무 많이 겹쳐있는 화면에서는 잘 잡지 못하다가 한참 뒤에 잡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소니나 캐논에서도 종종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용인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테스트는 사물로 빠르게 전환할 때도 과연 잘 잡아내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AF 인식 설정을 사람이나 동물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무조건 사람이나 동물만 잡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물을 거의 못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AF 우선 인식을 꺼버리고 테스트를 하니까 제대로 잡아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전환을 해도 아주 빠르게 잘 잡아내죠? 다음 AF 테스트는 사물 트래킹 테스트입니다. 사람이 아닌 사물도 아무런 무리 없이 잘 잡아내고 있고요. 끝까지 잘 트래킹 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합격! 마지막으로 고속 영상 테스트입니다. 4K 60p로 바꾼 뒤 고속 촬영 시에 AF를 테스트하기 위해 그네에 앉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뭐죠? 일단 아예 못 잡습니다. 원래 고속 촬영은 AF가 안 되나 싶어가지고 다시 잘 잡아본 다음에 촬영을 했더니 LCD에서는 잘 잡은 것처럼 보였는데 컴퓨터로 확인을 해보니까 워블링이 엄청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블링 속도가 뭔가를 잡으려고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는 뭔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빠르게 움직여요. 너무 빠르게 떨리는 걸 보아서 뭔가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엄청나게 좋아졌죠? 어떠셨나요? AF 만족하셨나요? 그런데 솔직히 어떤 분들은 이제 소니와 캐논 그 중간쯤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솔직한 제 경험상으로는 소니 캐논보다는 아직 조금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S 시리즈 포커스가 워낙 엉망이었기 때문에 지금 위상차 보니까 우와 막 하는 거지 캐논이나 소니 같은 다른 브랜드들은 이미 2단계보다 더 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미지 퀄리티나 손떨방, 편의사항 같은 게 워낙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제 좀 경쟁해볼만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떨방은 S1이 출시될 때부터 타사 브랜드들을 이미 압살할 정도로 매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거든요. 부스트 IS라는 게 도입되면서 삼각대에 세운 것과 거의 동일한 미친 듯한 안정화를 보여줍니다. 손떨방이 짐벌 수준이다 그러시는 분도 봤는데 아, 아직 그 정도로는 아니고요. 네, 솔직히 그건 아니고요. 짐벌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전체 미러리스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손떨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테스트 결과답게 다이내믹 레인지가 좋습니다. 완전히 해를 보면서 찍었는데도 하늘 디테일과 안부의 디테일들이 많이 살아있는 게 다른 미러리스들의 결과물보다 좋게 보입니다. 또한 다른 동급의 미러리스 카메라였으면 이미 날아가거나 뭉개졌을 법한데 좋은 관용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미러리스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만큼 카메라의 편의사항이나 파격적인 펌웨어 업데이트를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기조가 이 S5 마크2에도 아낌없이 들어왔는데요. 풀사이즈 HDMI, 노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웨이브폼, LUT 미리보기 지원, 아나모픽 렌즈 지원, 듀얼 ISO, 셔터 앵글 지원, 촬영 단계에서부터 설정하는 노이즈 리덕션 등등 정말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다 퍼줄게! 하면서 넉넉한 인식마저 느껴질 정도로 다 퍼준 게 보이는 바디입니다. 심지어 끝나누기 같은 것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촬영하면서 아 이거 없나? 하면 있어. 네. 아 그거 없나? 하면 또 있어. 오 있네? 하면서 네, 이 정도로 많은 편의사항을 다 넣어준 바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날 줄 알았죠? 제가 파나소닉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오랜만에 파나소닉을 잡아보니까 마냥 장점만 보이진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단점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하면은 좀 욕먹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요. 우선은 제가 일부러 S5 M2를 이용해서 제 현장에 메이킹 필름을 찍었습니다. 메이킹 필름을 찍은 거니까 로니 4D랑 헷갈리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영상을 찍고 나서 열었을 때 뭔가 옛날만큼의 그 엄청난 감동이 없어요. 이후부터 말씀드리자면은요. 뭐 화질도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고 노이즈 처리도 그럭저럭 색감도 뭐 그냥 저냥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처음 파나소니 S1이 나왔을 때는요 이제 막 미러리스에 10비트 영상이 막 들어가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8비트만 보다가 10비트를 보니까 우와 했는데 아 요즘은 이제 10비트는 기본이고요 뭐 12비트까지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거든요. 게다가 또 노이즈는 또 어떻습니까? 알파7 S3, FX3 같은 노이즈의 강한 바디가 워낙 보편화되다 보니까 노이즈 처리 수준도 많이 봐왔던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제 기억에는 S1이 노이즈 억제에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FX3 사용하다가 S5 M2 결과물을 보니까 첫인상이 아 노이즈 처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누가 S1 가지고 계시면은요 노이즈 테스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S5가 S1보다 노이즈 억제가 좀 약했습니까? 아 잘 모르겠네요. 듀얼 ISO가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바디들에 비해서 특출난 면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색감이 가장 좋다고는 합니다. 제가 봐도 파나소닉이 가장 사실적인 색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만 그게 사실 전문가들만 보이는 미세한 차이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거의 대부분 10비트 로고 촬영을 하고 색보정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 색감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4년 전에는 우와 할 정도의 퀄리티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다른 바디들이 다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된 겁니다. 오토포커스 좋아졌죠?
그런데 우와 할 정도가 아니에요. 소니나 캐논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정도는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S5 M2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사실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영상 퀄리티는 파나소닉이지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데도 이 정도는 다 하더라. 정말 획기적으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좀 더 보완할 필요가 보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AF 우선 인식 설정에서 너무 고지식하게 사람과 동물만 잡아내려고 다른 것들은 아예 무시하는 부분이나 간혹 볼 수 있는 특이한 워블링 현상까지 잡아내려면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집했던 콘트라스트 방식에서 추가로 위상차를 넣은 거는 긍정적인 좋은 시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나소닉 S 시리즈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풀프레임 렌즈 구성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풀프레임 최상급 렌즈 라인인 S 프로 렌즈들은 1635, 2470, 70200, 50mm 단렌즈 딱 이 4개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같은 L마운트 연합인 시그마에서 열심히 내주고 있기는 한데요. 이상하게 같은 렌즈인데도 L마운트를 고르면 20-30만원 정도씩 더 비싸요. 그래서 뭔가 살 때 억울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EF 렌즈를 L마운트로 바꿔주는 MC21 어댑터가 있는데요. AFC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영상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루믹스 S5 마크2의 출시가는요 259만원입니다. 풀프레임이고 영상 스펙이나 가격대를 생각해본다면 소니의 알파7 M4나 캐논의 RCX 마크2 이 정도를 가장 비슷한 급으로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교 상대들보다는 좀 더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가격만으로 우리가 카메라를 고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인 이미지 퀄리티를 보자면요 알파7 M4, RCX 마크2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소니와 캐논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이죠. 획기적으로 좋아진 AF조차도 아직 소니나 캐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렌즈 구성은 가장 빈약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각종 편의사항들이 타사 대비 가장 많고 좋은 점을 꼽을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3사 중에서 파나소닉을 선택할 정도로 과연 클까 하는 의문점은 들긴 합니다. 이제 1인 영상 제작자들이 쓸만해졌습니다. 가장 큰 약점이었던 AF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면서 이제 같은 급에서는 파나소닉, 캐논, 소니, 3사가 서로 경쟁해 볼만해진 듯합니다. 다만 아직 너무 초라한 렌즈 생태계와 유저층이 발목을 잡고 있고요. 소규모 상업 영상을 찍을 땐 주류 카메라가 소니나 캐논이기 때문에 촬영 지원조차 나갈 때도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카메라가 없으시거나 이미 파나소닉 카메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파나소닉 S5 마크2 아주 좋은 완벽한 선택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미 소니나 캐논 바디와 렌즈를 갖고 계시는데 다 팔고 넘어가겠다? 굳이? 예, 이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선택지가 한 가지 더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카메라를 고를 때 소니냐 캐논이냐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파나소닉까지 넣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영상 제작자로서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